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1등 선배가 운영하는 공부 채널 귀요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 국시임박 숫자 총정리 영상입니다. 숫자에 관련돼서는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되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자막이 자꾸 뜬다 이런 댓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살짝만 터치해보세요. 그럼 화면에 오른쪽에 점점점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네모난 CC 보입니다. 요 CC를 그냥 딱 눌러버리면 자막 바로 없어져요. 요게 이제 단축키고요. 또 점점점 누르면요, 바로 오른쪽에 자막 재생 속도 이런 게 뜹니다. 자막 사용 중지를 딱 눌러버리면 자막이 안 뜨는 거고요. 귀요보 말이 좀 빠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재생 속도를 0.75로 조금 느리게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있으면 그때그때 또 댓글 주시고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귀요보도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자격증을 따면서 뭐 단순한 거 모르는 것도 있고 외우기 너무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시작할게요. 숫자는 총 112개 정리해 놓았습니다. 숫자 1에 관련된 내용 들어갈게요. 성희롱의 대처 방안. 1년에 한 번 이상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한다. 1년에 한 번 이상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도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무조건 기본으로 예방 교육을 받아라. 독감, 같은 말로 인플루엔자죠. 예방접종 1년에 한 번입니다. 위궤양. 우리 선전 있잖아요. 갤포스. 새벽에 성동일이 속쓰림. 괴로운 표정을 하면서 겔포스를 먹고 있어요. 새벽 1-2시에 발생하는 속쓰림 상복부의 불편감입니다. 위산이 나와서 속이 쓰린 거예요. 새벽 1-2시에 그게 바로 위궤양이에요. 체위변경. 누워있는 사람은 2시간마다 했는데 앉아있는 사람은 1시간마다입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휠체어에 앉아있던 앉아있으면 압력이 더 심하기 때문에 더 빨리빨리 체위를 변경해준다. 안약과 안연고. 안약은 한검 아래 결막낭 중앙이나 약간 외측으로 1, 2cm 위에서 떨어뜨려주고요. 안연고는 2cm를 짜 넣어줍니다. 안에서 바깥쪽으로 쭉 짜줘요. 2cm 굉장히 길지 않나요? 어떤 것은 눌러주고 어떤 것은 움직여줬었죠? 안약은 그냥 살짝 눌러줘요. 여기 양쪽 코 사이 비루관을 눌러줍니다. 안연고는 좀 끈적끈적하잖아요. 눈알을 움직여줍니다. 안약 눌러, 안연고 움직여. 2233 기억하시죠?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깨끗이 닦는다. 경련 났어. 보통은 1, 2분 후에 끝난다. 한 1분이면 끝난다. 5분 이상 경련 나면 119에 신고해야겠죠? 스마트 장기 요양 앱, 이게 뭐예요? 제가 급여 나갔어요. 우리 요양보호사가 방문 요양 나갔어요. 태그 인식해서 내 활동을 인정받아야 되겠죠. 우리 요즘에 QR코드 음식점 가서도 찍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1에서 한 3cm 거기다 이제 갖다 대고요. 태그 접촉하는 시간은 뭐 2, 3초 정도이다. 숫자 2에 관련된 내용. 체위 변경 침대에서 2시간마다이다. 아까 앉아있을 때는 1시간이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심장 리듬 분석은 2분 간격이다. 리듬 분석할 때 모두 물러나세요 하고 대상자에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대상자 그 자체의 리듬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숫자 떠나서 자동 심장 충격기 순서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전원 켜고 그 다음에 패드 붙입니다. 장기 요양 인정 유효기간 최소 2년 이상이다. 1년 물어보시는 분 아직도 있어요. 2020년 7월 이후로 2년으로 변경됐습니다. 이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바빠요. 이거 매년 하려면 1년이 얼마나 금방금방 옵니까? 최소 2년 이상이다. 2년, 3년, 4년이다. 이 소리예요. 장기 요양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인데 만약에 직전 등급과 같이 받았다면 등급마다 그 연차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1등급 환자가요, 2년 후에 받았어요. 그런데 또 1등급을 받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4년 후에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 3, 4등급 환자가요, 2년 후에 받았는데 똑같이 2, 3, 4등급 받았어. 그러면 3년 후에 받으면 된다. 5등급 환자는 2년 후에 받았는데 또 똑같아도 2년 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 2년 이상. 2년, 3년, 4년 그렇게 등급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알약 개수가 너무 많아 나눠서 먹어야겠죠? 두세 번에 나누어 먹는다. 파킨슨 환자 손 덜덜덜덜 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양보호사가 환자의 입에 알약을 직접 넣어준다. 이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노로바이러스가 걸렸어. 요양보호사 음식 만들면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2, 3일간 업무를 중지합니다. 우리가 요양보호 나가면 일상생활 서비스 요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 3일간 업무를 중지합니다. 조리한 음식은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는다.
국 같은 거 끓여놓고 솔직히 한뭐몇 시간씩 놓잖아요? 안 된다. 저도 이거 배우고 나서 바로바로 냉장고에 집어넣습니다. 환기 2, 3시간 간격으로 10에서 30분간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사실 요즘같이 더울 때 에어컨 맨날 틀고 있는데요. 저도 2, 3시간 간격으로 창문 열어서 10분, 20분, 30분씩 창문 열어 환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석이겠죠? 한겨울에 창문 열었어. 얼마나 찬 바람 들어와요? 감기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 환기한다. 간접 환기가 뭐예요? 커튼을 닫고 환기를 하든지, 뭐그방 안에 대상자가 바로 찬바람을 맞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유치 도뇨관, 소변줄을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소변줄 꽂고 있는 게 유치 도뇨관인데요. 두세 시간마다 관찰합니다. 체위 변경, 이런 것들 다 두세 시간마다 관찰하는 거예요. 유치 도뇨관 뭘 주의해야 됐죠? 그 관이 꺾이면 소변이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꺾이지 않았는지 보고, 소변의 양, 또 색깔 이상한지 봅니다. 뭔가 이상하면 보고해야 되니까요. 사후 강직, 임종 후에 몸이 굳어져요. 굳기 전에 머리와 어깨 베개로 살짝 눕혀줬었죠. 그래서 얼굴색이 까매지는 걸 방지했습니다. 사망 후 언제부터 몸이 굳어요? 2시간에서 4시간 후부터 굳어서 뭐 완전히 굳어지는 것은 한 4일, 96시간까지 지속이 됩니다. 보통 3일장 하고 화장하잖아요. 그때까지 서서히 계속 굳어지는 거네요. 치매 대상자의 수면 장애. 2, 3일간 잠을 안 자다가 2, 3일간 계속 잡니다. 밀폐용기 냄새 날 때, 락앤락에 김치 넣어놨더니 김치통이 냄새가 엄청 납니다. 요번에는 좀 다른 걸 담아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녹차 티백을 두세 개나 집어넣어요. 제법 많죠?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하루 동안 잠재워 놓으면 밀폐용기 냄새가 빠진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실금. 배뇨 훈련해야 되는데, 낮에는 2시간마다, 밤에는 4시간마다 배뇨 훈련한다. 스스로 양치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양치를 거부해. 우리 뭔가 거부하면 다 쉬게 하거나 안 하거나 달랬잖아요. 양치는 그냥 시킵니다. 아셨죠? 구강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 기억하시고요. 물치약으로 양치를 시키거나 생리식염수 적신 그 거즈를 서랍자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닦아주는데, 여러분 서랍자가 뭐예요? 이비인후과 가면은 혓바닥 누르는 그 스테인리스 막대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설압자입니다. 혓바닥을 눌러주는 그 자이다. 압설자, 설압자 같은 말이고요. 2% 생리식염수라고 했어요. 보통 생리식염수는요, 0.9%거든요. 2%면 농도가 더 높잖아요. 더 짜겠죠? 뭐 주경으로도 이 닦으니까요. 여기서는 2%로 양치를 한다. 장기 요양, 갱신의 결과. 아까 했었죠. 직전 등급과 같다면 2, 3, 4등급은 3년마다. 1등급은 4년마다였어요. 5등급은 2년마다. 산재보험금을 받을 권리, 급여 내용에 따라서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다.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기관지 확장제, 천식환자들이 기관지가 좁아져서 숨을 잘못 쉽니다. 그래서 기관지를 확장시켜주는데요. 3초에서 5초간 흡입을 하고요. 10초간 숨을 참고, 또 1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3초, 5초 흡입하고 10초간 숨 참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운동 전에 기관지를 확장하고 운동을 갑니다. 아무리 천식 환자를 하더라도요, 운동을 금지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질병도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금하는 질병은 없었다. 그렇다면 기관지를 30분 전에는 확장하고 그리고 운동을 가라 이거예요. 운동 약속이 오후 2시에 있어요. 적어도 1시 반에는 기관지 확장제로 기관지를 열어줘야겠죠. 위염, 위에 염증이 생겼다. 식사 후에 3, 4시간 지났어. 점심 12시에 먹었는데 오후 한 3, 4시 됐어. 배고프겠죠? 막 아픕니다. 배고플 때 아픈 게 위염이에요. 새벽에 속쓰림은 뭐였죠? 아까 한두 시에 속쓰렸던 거, 그거는 위궤양이었어요. 의료기기,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코드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세 개로 된 것도 있잖아요. 의료기기는 전기를 좀 많이 먹으니까 3핀으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침구류나 세탁 교체는 시트나 환이는 3일이나 5일에 한번 갈아준다. 만약에 더러워졌다면 수시로 갈아주겠죠? 근데 보통은 한 일주일에 두번 갈아준다 이 말이에요. 담요나 이불은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갈아준다. 한 달에 한번 되게 막 더러울 것 같죠? 두꺼운 이불 사실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빨지 않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침구류 건조하는 시간도 한번 볼게요. 햇빛 쨍쨍 쬐때 하는 게 좋겠죠?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가 좋다. 단, 그늘에서 말려야 되는 거, 동물성, 양털이나 오리털, 얘네들은 쪼그라들잖아요. 그래서 그늘에서 말린다.
노인은요, 3일에서 3주만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어도 걷지를 못하게 된다. 너무 슬프지 않아요? 다리 근육이 없어지고 그 잔존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 골절된 노인들이 그 골절로 인해서 몇 달 누워있다가 정말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3일에서 3주만 가만히 있어도 걷지 못한다면 보통 골절되면 4주, 6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고는 낙상이 정말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한번 뼈 부러지면 그다음부터는 걷기가 어렵다는 거죠. 과일 채소 세척법. 물에 한 3분 정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씻는다. 저는 사실 처음부터 그냥 흐르는 물에 닦아버리거든요. 그런데 3분 정도 담그고 나서 씻는 게 좋다고 하네요. 대상자에게 말할 때 1, 2, 3초 일단 눈으로 쳐다보고요. 3초 후에 말을 건넵니다. 눈을 딱 쳐다보고요. 3초 지나서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귀요보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장기 요양 갱신의 결과, 직전 등급과 같다면 1등급은 4년마다 계속 중복해서 일부러 넣었어요. 심폐소생술, 심정지 있어 몇 분 이내에 심폐소생 안 되면 뇌사 빠집니다. 그 시간은 4에서 6분이에요. 여러분 4, 5분 만에 119가 안 와요. 보통 10분, 15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으로 그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정말 뇌사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폐소생술도 배우고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급 점수 한번 볼까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몇 점 이상이 이 점수가 나오냐. 여러분 그 필기 총정리 영상에서 제가 이거 암기법 알려드렸어요. 또 못 보신 분들 있으시니까 또 보셨어도 또 잊어버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복습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1진이에요.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1등급을 주죠. 이상하죠?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면 2등급입니다. 3분만 시간을 주세요. 3등급은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요. 사정이 있거든요. 4등급은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5등급은 치매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인지 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이다. 점수는 몇 점 이상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제가 길 가는데 앞에 가는 남자가 키가 엄청 컸었죠. 저 실례하지만 키가 몇 센치세요? 네, 195cm인데요. 1등급은 95점. 신발 사이즈는요? 275입니다. 2등급은 75점 이상. 또 농구공을 들고 있었죠? 이 공의 각도는 몇 도였죠? 360도입니다. 그래서 3등급은 60점 이상이다. 여러분, 이거 세 개는 사실 외울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4, 5, 1에 545 전화번호 물어봤는데 451에 545라고 했어요. 4등급은 51점 이상, 5등급은 45점 이상이다. 이렇게라도 기억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아휴, 부끄럽지만. 예, 숫자 5. 가슴 압박 5cm를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 이게 팔꿈치 쭉 펴고 체중으로 누르는 거예요. 이게 손의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닙니다. 5cm를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길이를 만들어 보세요. 이만큼이 가슴 압박이 들어간다는 건요. 그래서 이게 심폐소생하다가 갈비뼈 부러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6cm를 넘으면 안 돼요. 내장이 손상되겠죠. 요양보호사 스트레칭 맨날 나오는 문제죠. 5에서 10회, 5에서 10초, 10에서 15초. 뭐예요?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동작과 동작 사이의 휴식은 5에서 10초, 유지하는 시간은 10에서 15초다.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머릿니 55도 이상에 5분 이상 노출되면 사멸된다. 그렇게 뜨겁지도 않은 물인데 5분만 그냥 지져주면 머릿니가 죽는다. 암은 치료 후에 정기검진하잖아요. 5년간 합니다. 재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요. 통목욕. 통목욕 시간은 보통 20, 30분인데요. 욕조 안에 있는 시간은 5분이었어요. 우리 냉장실 온도, 냉동실 온도 이거 알아두면 생활에 되게 좋겠죠. 냉장은 5도씨 이하입니다. 냉동실은요? 마이너스 영하 15도씨 이하예요. 또 경련 났어. 경련 없던 대상자는 경련이 5분 이상 지속되면 119에 신고하고요. 보통은 1, 2분 안에 끝난다. 귀약을 집어넣었어. 바로 서 있으면 귀약이 이렇게 옆 아래로 흐르겠죠? 5분 동안 누워 있어야 그 약이 흡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작은 솜을 느슨하게 끼워요.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리고 누워 있다. 귀약 넣을 때 후 상방으로 당겼죠? 우리 고막 채운 질투도 귀를 후 상방으로 당겼습니다. 여러분 후 상방 그림으로도 아셔야 되고 후 상방도 아셔라. 스마트 장기 요양 앱 사용법. 태그 인식 후에 5분 이내에 종료 전송한다. 요양보호사 방문 요양 나갔어요. 이제 그 할 거 다 하고 5분 이내에 전송해야 됩니다. 이거 10분 이내라고 물어보시는 분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냥 방문 요양은요, 5분 이내에 전송하는 게 맞아요. 우리 교과서도 그렇고, 실제로 제가 센터 대표님께도 여쭤봤어요. 5분 이내에 종료 전송해야 되고요. 10분은 뭐냐? 방문 목욕. 2명 왔을 때, 그때는 10분입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장기 요양 보험료. 6번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급여 받을 수 없어요. 장기요양보험료 어디서 내요? 건강보험료랑 같이 통합징수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보험료 안 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안 내는 거예요. 6번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이 급여 못 받습니다. 대장암, 물 많이 먹어야 돼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생수를 마신다. 음식은요? 야채, 통곡물, 생채소가 좋다. 의치, 틀리죠? 하루에 6시간, 7시간 제거한다. 잠잘 때 빼고 자야 잇몸 압박을 방지한다. 휠체어 타이어 공기압 기억하시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0.5cm 들어갑니다. 손톱 아니에요. 손가락.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거 너무 헷갈리지 않나요, 여러분? 고령화사회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몇 퍼센트 이상입니까? 제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드라마 제목이 고령화사회예요. 제가 7화까지 봤거든요. 7% 이상이면 7화 고령화 사회예요. 이렇게라도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숫자가 저도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7%면 고령화 사회이다. 머릿니 치료하는데 살충 성분이 있는 샴푸를 할까요? 없는 샴푸를 할까요? 머릿니 벌레 충이에요. 살충 성분이 있어야 죽겠죠? 일주일 간격으로 재치료한다. 왜 우리 구충제 먹을 때도요, 일주일 후에 한 알 더 먹으라고 두 알 들어있잖아요. 그 개념입니다. 독감 걸린 요양보호사 7일 쉬어야겠죠. 일주일 쉬어야 됩니다. 왜? 전염되니까요. 메라비언의 법칙, 요거 시험에 나오냐?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요건 한번 그냥 들어놓으면 맞을 수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메라비언의 법칙 뭐예요? 상대방에게 호감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우리가 어디 면접을 갔어요? 그랬을 때 메라비언의 법칙에 의해서 첫인상이 결정된다 이것입니다. 이 중에서 비율이 있어요. 비언어적인 요소, 일단 보이는 거, 외모, 복장, 자세나 태도 같은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55%를 차지한다. 외모가 정말 많이 먹히죠. 그 다음에 청각, 목소리를 딱 얘기를 했는데 너무 깨, 그러면 인상이 좋지가 않다. 목소리의 톤이나 음색이 굉장히 또 중요했다. 이 부분이 청각적 요소로 38%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더해볼까요? 55에서 38을 더하면 두 개를 더하면 93%예요. 외모랑 목소리가 93%를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을 시켜봤는데 뭐 자기소개 해봐요. 이런 거 그 내용은 7%밖에 좌우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마디로 외모라든지 복장이, 표정이나 용모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왜 나올까요? 요양보호사가 방문 요양 갔어요. 후질근하게 그냥 뭐 몸빼 바지 입고 그러고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국가고시 자격증을 딴 전문가들입니다. 대상자를 케어하기 위해서 그 노하우를 알기 위해서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전문가예요. 전문가다운 복장을 입어야겠죠? 유니폼을 맞춰도 좋습니다. 명찰을 착용하셔도 좋아요. 그런 것들이 이 메라비언의 법칙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얼마나 호감을 주는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알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입소자가 몇 명입니까?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그룹 폼이에요. 소규모로 운영합니다. 입소자가 9명 이내이다. 9명까지 된다는 소리예요. 2.5명당 직원이 1명 있어야 돼요. 그럼 10명이 입소자라면 직원이 4명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입소자가 9명이야. 그럼 직원이 3명 있어야 된다. 인건비가 줄겠죠? 그래서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하고 뭐 있었죠? 노인 요양시설이 있었어요. 바로 아래 나오네요. 노인 요양시설은 입소자가 10인 이상이다. 10명, 20명, 30명 이렇게 규모가 크다면 요양시설이다. 요양보호사 스트레칭, 아까 유지하는 자세는 10에서 15초였어요. 나머진 다 5에서 10이었죠. 유지하면은 길어진다. 독감 예방접종 권장 10, 11, 12월에 권장합니다. 왜? 12월, 1월이 사실 제일 춥고 그때 독감 많이 걸리니까요. 옴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동시에 치료한다. 증상이 없어도 모두 다 같이 치료한다였어요. 침구류를 10에서 20분간 세탁합니다. 3일 이상 사용하지 않아요. 왜? 옴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3일 동안 끈질기게 살아있기 때문이죠.
디파. 디프테리아 파상풍은 10년마다 예방접종합니다. 저 올해 맞았거든요. 그러면 10년 후에 다시 맞으면 되는 거예요. 운동 전에는 적어도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합니다. 사실 10분까지는 안 하지만요. 또 스마트 장기 요양 앱, 이거 뭐 제가급여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떻게 사용하냐. 방문 목욕 2인일 때 퇴근 직후에 10분 이내 종료한다. 일반 방문 요양은 5분 이내에 전송하고요. 방문 목욕 2명일 때 이때는 10분 이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한국요양보호협회에서 제가 뭐 이거 바뀐 내용 서식 받아가지고 확인한 내용입니다. 고령사회 나왔어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이상. 고량주 있잖아요. 고량주. 도수 엄청 높습니다. 아, 고량주가 14도짜리를 먹었다. 이렇게라도 외우자고요. 아까 고령화사회는 노인 인구 몇 프로였죠? 7화. 7% 이상이었잖아요. 그럼 14% 이상은 고량주가 14도이다. 고령사회가 14%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결핵, 감염 대상자 접촉했어. 얼마 이내에 검사해야 됩니까? 2주에서 1개월 이후. 왜? 그동안은 잠복기라서 일찍 해봤자 안 나옵니다. 결핵인 게. 그래서 2주, 14일에서 1개월, 한 30일까지 기다렸다가 결핵 검사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숫자 15. 장기 요양보험의 재원 조달. 장기 요양 등급 받은 사람들 어디서 돈 나와서 본인들은 돈 조금 내고 혜택 받냐 이거잖아요. 보험료, 조세, 본인 부담금 이렇게 재원을 조달하는데요. 보험료는 60에서 65%. 왜 60에서 65예요? 본인 부담금에서 재가가 15%일 때는 보험료가 65%가 되는 거고 시설이 20%일 때는 보험료가 60%가 되는 거니까요. 조세는 한결같이 20%입니다. 보험료 60에서 65%, 조세 20%, 본인 부담금은 재가는 15%, 시설은 20% 낸다. 지팡이 위치, 건강한 쪽 새끼 발가락 옆 앞으로 15cm입니다. 청결, 손과 발 따뜻한 물에 몇 분 담가요? 10에서 15분간 담굽니다. 손톱, 발톱이 딱딱해지잖아요. 불려서 이렇게 깎아줘요. 화상 입었어. 찬물에 15분 이상 담굽니다. 카테터나 이런 고무 제품 15분 이상 끓여요. 그리고 그늘에서 말립니다. 쪼그라들고 변형되니까요. 끓일 때는 변형이 안 되나 봐요. 정상 안압은 15에서 20이다. 뭐 뒤에 밀리미터 퍼 HG 이런 거 못 외워요. 안압은 1520이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 이런 결정을 작성하는 문서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안 한다. 나 혈액조사 안 해. 항암제 투여 안 해. 인공호흡기 안 해. 이게 내가 이제 목숨만 연장하는 이런 의학적 시술은 하지 않는다 이거고요.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는 했었잖아요. 뭐 기본적인 물 공급하는 거, 영양분 공급, 단순한 산소 공급, 보류하거나 이렇게 중단하면 바로 죽어버리는 거. 이거를 안 하는 거는 거의 뭐 죽이는 거니까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억지로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지만 일부러 죽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였어요. 장기 요양보험의 재원 조달 시설은 20%였다. 아까 재가는 15%였어요. 또 국가 조세는 20%다.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예요. 아까 고령화 사회는 7화 7%였고요. 고령사회, 고량주 14도였어요. 그리고 초고령사회, 그냥 20초 이렇게 외울게요. 20초. 초고령사회는 20초이다. 대상자의 건강관리, 하루 20분 정도는 대상자를 서거나 걷게 도와야 한다. 거의 편마비 환자나 뭐 치매 환자도 거의 뭐 사지가 멀쩡해도 집에만 있으면 아내를 걷질 않습니다. 적어도 20분은 서거나 걸어야 된다. 왜? 3일에서 3주면 안 움직여도 못 걷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 20분은 걸어라. 그리고 치매 환자는 선 운동이 좋다. 기억하시죠? 누워있는 것보다 서서 하는 운동이 좋다 그랬어요.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신청서 제출했어요. 한 달 이내에 등급 나옵니다. 30일 이내에요. 욕창 초기. 춥지 않다면 30분 정도 햇볕을 쬐이는 게 좋다. 당뇨병 대상자 운동. 중요하죠?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운동한다. 왜? 이때 혈당이 올라가니까. 30분 이상으로 주 5회 이상 운동하는 게 좋다. 이건 또 상식선이고요. 경관 영양, 콧줄로 밥 줬어. 밥 먹으면 우리 누워있나요? 앉아있죠? 최소 30분 정도는 앉아있게 한다. 편마비, 침대나 휠체어 각도는 건강한 쪽으로 대주고 30에서 45도.
뭐 침대에 바짝 붙이기도 하잖아요. 뭐 안아서 옮길 때는. 또 지팡이와 보행기 팔꿈치 각도는 30도이다. 보행기는 어디 높인가요? 둔부 높이, 엉덩이 높이였어요. 또 가슴 압박대 인공호흡은 30대2이다. 가슴 압박 우리 배웠잖아요. 심폐소생. 그럼 설은 하고 인공호흡. 이게 이제 압박하는 게 심장을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인공호흡은 후후 불어주는 것은 폐를 살리는 것입니다. 가슴 압박대 인공호흡이 심폐. 30대2이다. 산재를 당했어.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어요. 30일 이후에 해고할 때는요. 그 요건을 충족하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심판 이의제기는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3달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고요. 갱신 신청은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 3달 전부터 한 달 전까지 갱신 신청합니다. 장기 요양 판정이 뭐예요? 신청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러면 등급 언제 나옵니까? 한 달 후에 나와요. 30일 전까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의제기. 1, 2등급 나올 줄 알았더니 3, 4등급 나왔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다. 그랬을 때 이의제기. 통보 받았어. 그러면 3개월 후까지는 해야지 이의제기 가능하다. 통보일로부터 오늘 받았어. 앞으로 90일 이내에는 그 이의제기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겠죠? 독감, 인플루엔자랑 같은 말이고요. 갑작스럽게 38도 이상의 발열이 난다. 독감을 의심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뭐 코로나를 의심하겠지만요. 일단 독감이 그렇게 열이 난다는 거. 장기 요양보험의 재원 조달 저소득층은요. 40에서 60% 경감해준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깎아준다. 비급여 항목은 누구나 다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목욕물의 온도 40도씨 내외. 방문 목욕 서비스는 40분 이상 했어요. 두 명의 요양요원이 10분 이내 태그를 인식해야 된다까지. 5등급 치매 45점 이상이었어요. 아까 4, 5일에 5, 4, 5 기억하시죠? 인지지원 등급 45점 미만입니다. 칫솔질 면도날의 각도는 45도. 반자위가 뭐예요? 자위는 좀 약간 90도로 직각으로 앉는 거고요. 반자위는 비스듬히 한 45도로 앉는 것입니다. 옴은 몸에서 나온 후 한 3일은 살 수가 있어요. 2, 3일은 살 수가 있다. 대상포진 50세 이상이 많이 생겨서 50세가 맞아도 되고요. 그런데 적어도 65세 이상은 한 번은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상포진을 무조건 65세 이상 맞아야 되는 건 아닌데 65세 이상은 무조건 한 번 정도는 맞아라. 50세도 맞을 수 있다. 대상포진 뭡니까? 면역력 떨어졌을 때 나오죠. 과거에 수두 걸렸던 사람은 수두 바이러스에 의해서 또 잠복했다가 나올 수가 있다. 자결감 하면은 대상포진 기억하셔야 돼요. 경관영약 코로 밥 주는 거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주면 설사하죠. 이 경관액 온도는 체온 정도로 따뜻하게 줬었어요. 기억하시죠? 가슴 압박대 이완 비율. 우리가 심폐를 소생할 때 가슴을 압박하고 또 빼주는 그 비율이 반반이다 이것입니다. 반 압박하고 반 빼주고 반 압박하고 반 빼주고. 숫자 51. 4등급은 4, 5, 1. 51점 이상이었다. 겹치네요 다. 장기 요양 등급 판정 항목은 52개이다. 3등급 몇 점 이상이었어요? 농구공은 360도였어요. 60점 이상이었다. 이렇게 따로 분류하면 여러분 더 어렵죠. 이렇게 쫙 붙어있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도 아셔야 됩니다. 장기 요양보험의 재원조달 보험료는 60에서 65%이다. 보험료 뭐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내주잖아요. 60에서 65% 내주고 배관은 15%, 시설은 20%, 그리고 조세는 20%였어요. 그리고 보험료가 60에서 65%였죠. 정서지원, 가사지원은 60분 이하. 어떤 것은 60분 이상이었죠? 인육, 치매에서 인지자극, 인육 60분 이상이었습니다. 폐렴구균이나 대상포진은 65세 이상이라면 한 번은 무조건 맞아라. 뭐 그 얘기고요. 2등급 발사해지 몇이에요? 275입니다. 75점 이상이었어요. 음식은요. 75도 이상만 가열하면 대부분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하다. 그리고 손을 씻었다 하면은 한 70% 그 소독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것도 기억나네요. 숫자 90. 이의 신청 아까 언제 했죠? 통보 받았어. 3개월 이내에 했었어요. 90일 이내로 한다. 등급 갱신 90일부터 30일 전에 신청한다. 숫자 95 하면은 뭐였어요?
키 몇이세요? 195입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이다. 가슴 압박 속도 1분에 100에서 120회. 120회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요거를 여러분, 1분은 60초잖아요. 1초에 한 두 번은 누른다. 굉장히 빨리 누른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고혈압, 몇 정도를 고혈압이라고 하나요? 140에 90을요. 정상혈압은 120에 80이죠. 또 숫자 160은 어떤 의미가 있어? 장기요양 등급자의 복지용구, 구입이나 대여, 뭐 1000만원, 2000만원 다 됩니까? 1년에 160만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또 숫자 300 어디서 나왔지? 혈당이 300이라면 운동으로 조절한다 이런 보기 있었잖아요.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나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또 500 하면은 뭐 기억나시죠? 학대 노인 신고 안 했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어디다 신고했었죠? 학대 노인은?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했었어요. 1577에 1년 365일 빨리 구해주세요. 1389였어요. 1577, 1389. 또 수분 섭취. 천천히 한두 모금씩 마셔야지 한 번에 500ml 이상 마시면은 신장에 물이 갑니다. 또 마지막 실내 습도는 한 40에서 60%가 좋다. 그래서 가습기로 요 정도 맞춰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국시인방 숫자 총정리.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뭐 다른 영상에 비해서는 짧은 시간입니다. 제가 요즘에 영상을 너무 빡세게 만들다 보니까 피곤해서 좀 혀가 많이 꼬였어요. 죄송하고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귀요보와 함께 합격 가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귀요보와 함께 고득점 갑시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